전남선거관리위원회는 20대 대선과 관련해 실제 존재하지 않는 단체 명의로 대통령 후보 지지 선언 행사를 개최하게 한 혐의로 국민의힘 전남도당 당직자 A씨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. A씨는 지난달 해남과 진도 지역 청년 15명이 참석한 가운데 땅끝 마을 생애 첫 유권자 연합 단체 명의로 지지 선언을 기획했지만 이후 참석자들이 조작된 행사였다고 반발하면서 선관위의 조사가 이루어졌습니다.